좀잘 봤으면 좋아요. 여기 봐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접하지 않았을 좀 고급진 어휘가 좀 많이 나와. 그리고 내용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잘 들어. 첫 번째 줄 문장 보세요. 거기 디스파러티라는 단어 보이니? 디스파러티? 적어. 차이라고 적어봐. 차이. 이게 difference랑 약간 유사한 단어야. 근데 봐봐. 얘와 얘의 차이. 적어봐. 격차라고 적어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address란 단어에 적어봐. 다루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도현아, 우리나라는 완전 평등한 나라니? 봐봐. 좀 선생님처럼 돈이 없는 사람하고 저기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재산상의 격차도 있고 봐봐. 재산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교육 격차도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지. 강남, 강북, 서울과 지방 이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 그 코로나 때 줌 수업으로 들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 인터넷이 없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 Despite ongoing effort to address educational disparities. 교육상의 격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despite의 네모칸 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아?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아?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아?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거기 보세요. persistent에 적어봐. 지속적인, 일관된, 끈질긴. 봐봐. 가끔, 여러분, 나라 전체적으로 성취도 평가라는 걸 보죠. 왜 보는 줄 알아? 이런 거 확인하려고 본단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achievement라는 게 그런 성취야, 성취. 지속적인 성취도 상의 gap. 누구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이런 gap. 간극이 continues to highlight.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significant. inequities in the education system. 교육 제도 안에서의 많은 inequity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inequity라 적어봐. 가만히 보면은 요 단어랑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니? inequality? 적어봐. 불평등. 리슨 데이터, 최근의 데이터는 리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대요? 대절을. 거기 봐봐. 우리 사회에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센터 쪽에 있다라 그러겠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 센터 말고 여기 바깥자리를? 마진, 가장자리라 그러지? 이 마지널라이즈드에다 적어봐. 주변화된 중심에서 배제가 됐단 얘기야. 야, 이 단어는 좋은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것 같아. marginalized. 나쁜 말이겠죠. 주변화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야? including 다음에 얘가 나와 있네. those from low income backgrounds. 아주 수입이 낮은 backgrounds 배경.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한 단어다 여러분. 이거 단어 띄어쓰기 잘못 해놨네.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백그라운드가 이거 한 단어야. 낮은 수입 배경에서 나온 아이들. 그리고 vulnerable groups. 취약적인, 취약한 어떤 집단에서 나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continue to lag behind their peers. 피어에다 적어보세요. 또래라고 적어봐. 자신들의 또래보다 뒤처진다는 거야. 렉이 걸렸다는 얘기야. 렉 비하인드에 적어봐. 뭐뭐 뒤로 처지다. 뭐에 있어서?
in academic performance. 어떤 학업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있어서. The gap poses a challenge. 이런 격차는 도전거리를 갖다가 제시합니다. 거기 pose a challenge에 적어봐. 문제거리, 도전거리를 갖다가 제시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야, 민규야.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들은 뭐를 갖다가 성취하려 노력하겠니? 교육적인 평등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봐봐. To achieving education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교육적인 평등과 봐봐. 야. 저기 밑바닥에 살고 있는 가재계 부모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도 좀 아르고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거기 소셜 모빌리티 적어봐. 사회 이동성. 사회가 막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취하는데 도전거리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 나오겠니?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게 나와줘야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맨 마지막 문장 봐봐. 맨 마지막 문장. The issue of a continued educational divide. Divide 형광펜. 여기서 divide의 의미가 뭐겠니? 아까 있었던 gap. 아까 있었던 inequity가 이 divide겠죠. 이런 계속되는 교육적인 분할, 격차라는 문제는 should be addressed. 해결되려고 노력되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At all levels of education system. 봐봐.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In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노력 속에서. 답이 왜 1번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끈질긴 교육적인 inequity를 deal with. 이 deal with가 어떤 단어가 바뀐 거야? 아까 address란 단어가 바뀐 거야? 처리해야만 합니다. 도윤이 너 몇 번 했었어? 저 3번. 야, 3번? 네.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취도 격차를 브릿지. 봐봐. 메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브릿지란 말은 다리. 여긴 격차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겠죠. 메우는 거겠죠. 그죠? 이 브릿지란 단어가 동사로 쓰였네요. 왜 이런 거 아무도 안 적죠? 이런 거 왜 아무도 안 적죠? 이게 뭐 교육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 민규야 몇 번 했었어? 아유 못 골랐어요? 답이 이제 1번, 야 1번 답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너무 쉽지 않았냐? 안 쉬웠어요?